인사이트, 권캐려 기자 등 오랜 기간 영상을 올리지 않아 구독자들의 걱정을 샀던 유튜버 여수언니 정혜영이 이혼 소송 중임을 고백했다. 27일 5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정혜영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다. 많은 팬들은 평소대로 먹방일 거라 기대했지만 정혜영은 얼굴이 퉁퉁 부은 채 등장해 구독자들의 걱정을 샀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문을 연 정혜영은 저희 가정의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두 번이나 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울먹이며 심장을 도려낸다면 이런 아픔이지 않을까 싶다. 가슴이 찢어진다면 이런 아픔이지 않을까 싶었다라고 전했다. 정혜영은 저는 일하는 남편 대신 아이 셋을 돌보며 행복한 가정을 예쁘게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혼자서만 아등바등하고 있었더라라고 회상하더니 그동안 뭘 먹을 수도 없었고 잠도 안 오고 17년 동안 해왔던 운동도 내려놨다라면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안타깝게도 정혜영은 힘든 이 순간에도 자녀들 걱정만 했다. 현재 정혜영은 남편과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한다. 정혜영은 보통 성격 차이나 서로 쌍방으로 삐걱거려서 합의하에 정리하는 거면 3에서 4달 걸린다고 하더라. 저 같은 경우는 100%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소송을 진행해야 해서 변호사님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해 주셨다라고 전했다. 정혜영은 남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더 이상 좌절하고 있지는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저는 제 삶이 무너지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아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혜영은 구독자들의 응원 댓글에 큰 힘을 받았다며 감사한 마음도 전했다. 유튜브 여수언니 정혜영, 여수오니,